자, 오늘 이제 작업을 조금 해놓고 이제 밤하늘에 별이 보일 정도로 이제 환해졌습니다. 지금 시각 6시 가까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이제 틀밭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원래 취지에 맞게 온실하우스를 이용할 거고, 또 이쪽 절반은 그냥 휴게실. 네, 휴게실이 또 없으면 또 섭섭하죠. 이렇게 휴게실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파레트로 경계를 막아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쪽 귀에도 좀 쳐놓고 해서 아예 그냥 그 공간을 분리를 시킬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할 때마다 저도 바뀌니까 계획이. 분위기 좋죠? 불 켜놓으니까. 이렇게. 네. 근데 지금 이걸 작업을 하면서 구멍이 났어요, 저기 천장에. 테이프로 좀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막는다. 구멍난. 비가 오면 이제 비가 생겨. 저긴 좀 많이 찢어져가지고. 저긴 지금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 또 친구가 와서 백숙을 좀 해 먹으려고 바깥 하다가 지금 불을 지폈습니다. 지금 아주 그냥 어저께 날씨가 추웠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춥지는 않고. 네. 자, 닭을 세 마리를 지금 삶고 있습니다. 진짜 캠핑장을 안 가도 될 정도로 이렇게 농막 있으면 겨울에도 이용을 하고, 겨울에도 이렇게 온실 텃밭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원래는 겨울에도 이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우스를 짓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뭐 이게 봄, 여름, 가을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네, 겨울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텃밭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저도 해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도 이제 만족스럽습니다. 자, 아우, 닭 세 마리. 지금 저희 식구 세 명하고 친구 한 명. 백숙이 제일 좋아요. 소금에다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아주 좋습니다. 네. 불이 붙어서 한번 끓기 시작하면 뭐 금방입니다. 바글바글 끓을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오늘 이렇게 또 날씨가 5도씨 영상. 네,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별로 춥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작업해 놓은 뭐 이런 것들, 텃밭이나 틀밭, 그다음에 정리하려고 이렇게 이거 나중에 이제 걷어서 다음에 이제 쓰려고 다시 걷어놨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곰치밭은, 곰치들은 이제 다 죽었어요. 날씨가 죽어가지고 내년에 다시 또 싹이 올라오겠죠. 네, 다년생이니까. 자, 비닐하우스에서 걷어내어서 넣은 그 방수천막하고 차광막. 네, 아주 깨끗하게 그냥 이게 걷고 나니까 아주 실내가 아주 그냥 예쁘죠, 아주 이렇게.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저는 또 저녁에 이렇게 또 친구랑 맛있게 또 백숙을 먹고 또 담소를 나누고 오늘 하루를 또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맛있는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잠깐 불멍 타임. 자, 불을 붙일 때 토치가 최고예요. 불장난을 하면 왜 오줌을 싼다고 그랬죠? 어렸을 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되네. 왜 그랬을까? 불장난 못하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그런 말을 하신 건가? 뜨끈뜨끈하고 좋기만 하고만. 찜질같이. 자, 여기까지. 자,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이야, 아주 그냥 백숙이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역시 화덕만한 게 없어요. 이게 최근에 바람이 불어서 뚜껑이, 아니, 연통이 날아갔는데 오히려 화력이 더 좋네요. 이게. 네. 불장난하는 게 좋죠. 재밌고. 불만 보고 있어도 따뜻하고 풍요롭잖아요, 느낌.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아주 한 주 동안 감기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아유, 뭐 한 주 동안 감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어저께 토요일 날 병원을 한 번 더 가서 주사 맞고 회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다시 또 이제 잘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또 기분이 좋고, 또 친구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귀한 식사를 또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닭을 세 마리를 집어넣었는데, 그 우리 아들도 소금 찍어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백숙을 조금 더 이제 팔팔 끓이고 한 시간 정도, 여기다 또 라면도 끓여 먹어야죠. 네. 사실 이제 요거 코스트코 요거 뭐냐 이게 불멍에다가 이제 고기를 구울 수 있는 건데 얘보다는 화덕이 더 좋긴 좋아요. 그냥 막 이렇게 이런 거 하나 딱 걸어놓고 쓰기에는 최고예요, 최고. 아. 네. 자, 어쨌든 텃밭이 이렇게 또 한번 배치가 바뀌면서 정리도 됐고. 네. 지금 이제 비닐하우스도 이렇게 또 밤에 완전 무슨 투명한 어항같이 딱 이렇게 보이죠. 밖에서 보면 밤에 보면 아주 예쁘죠. 근데 이걸 해체하는 작업 중에 조금 이제 찢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일 또 환할 때 또 와가지고 또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군데는 보수를 해놨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환하게 투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와서 해서 이제는 여기는 뭐 이제 쓸 때까지 쓰다가 비닐로 헤어지면은 그때 가서 뭐 다시 또 이제 더 씌워가지고 더 쓰든지. 어쨌든 본래 기능에 그 온실 안에다가 이제 밭을 또 만들어야죠. 그러면 뭐 100% 다 이곳을 사용하는 공간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또 연장해서 다시 또 영상을 켰는데 영상이 끝날 것 같으면 또 켜지고 저만의
영상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죠. 어우 뜨거. 어우 저쪽 안쪽에 있는 거를. 어우 뜨거 뜨거 뜨거. 손이 있겠다 이거. 네, 이렇게 화덕을 지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시골이에도 이렇게 불 때 그러면 밀어 들어요. 근데 여기는 도시 지역인데도 가까운데 여기 시골이라서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게 가능합니다. 또 약간 들어와 있는 밭이라서 잘 안 보여요. 네. 이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길 옆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먼지 날리고 사람들한테 그 프라이버시가 다 공개되고 네, 좋지가 않아요. 저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들어와 있는 거. 이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계속 이렇게 끓여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